정부에 들어서면서 알 수 없는 스토킹과 가짜뉴스, 방송 플레이, 그리고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수단을 악용해 자기 입맛대로 이익대로 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승님의 말씀대로 자기 반성과 정법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부족한 점이 많았고 저희 질량이 부족하여 점점 늘어나는 이런 세력들이 플레이와 이해할 수 없는 욕에 시달려 매번 시험지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도넘은 이해할 수 없는 공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너무 힘들어 끝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데리고 같이 싸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욕을 4년 동안 먹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치고 진이 많이 빠집니다. 다시 누명을 벗고 자유를 찾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다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외국에 잠깐 가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제 마음을 다시 다 잡아가고 제 자신을 다시 반성하며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거운 공부를 하며 지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른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제가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바라봐야 하는지 스승님의 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용도로 해갖고 세상에 부딪히고 있어요. 또 우리 그 이제 그 젊은 우리 그 아이들은 그 굉장히 지금 혼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사회가 다방면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걸려갖고 내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걸려서 내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걸 잡아서 처음에 어떻게 가느냐 따라갖고 나는 이 길로 계속 공부거리가 만들어지는 수가 있고 처음에 기초 공부가 없다가 보니까 사회에 어떤 일이 오는데 지금부터 불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만할 일이 계속 옵니다. 불만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불만 갖고 공부시켜. 그럼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에 이 공부를 바르게 하면 교통사고는 계속 나요. 병원에는 간 놈이 가고 사기는 당한 놈이 또 당해. 이제 우리 절을 하던 놈이 또 하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는 안 하고 그게 조금 이렇게 될 때 그때 아 내 삶을 지금 뭔가 틀어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계속 불만하면서 가요, 이제. 그럼 네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왔냐라는 걸 계속 물어요. 이제 이어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내 집에 이제 도둑을 당했어요. 도둑놈을 뭐라 합니다. 그럼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둑이 네 집에 들었었다.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가다가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걸 풀어줘서 이는 기초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도둑이 안 오니? 뇌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마라. 탓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 무엇을 세상의 일에 탓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 뭘 또 준 적이 없냐? 용서할 자격도 너한테는 주지 않았다. 우리 자격을 안 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간한테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자격을 안 줬는데 하는 짓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내가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이 싫다. 그러면 그래서 떠나는 게 이 바닥을 떠나서 로마로 가요. 대한민국이 싫다. 로마로 가면 돼. 거기서 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성장해가 내가 들어와요. 없습니다.
미국으로 가요. 이태리 문이 안 열렸나.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잘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워. 지금 이야기할 정도면 그만한 이렇게 뭐 지기가 있는 사람들하고 엮여갖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 중간에 얼마든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이게 재미처럼 지내고 있는 거라. 이게 내 삶이야, 그냥. 그러고 이게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갔다 가면 내가 정신병자 돼. 근데 요렇게 요렇게 몇 번 코치해 주다가 뭐 해줘도 막 그 자꾸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쪽 삶은 그쪽 삶이지 내 삶하고 틀리거든요. 그걸 이쪽으로 섞으러 온 거야.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갖고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주었을 때 풀어가지 못하면서 꼬이는 인생. 요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못 접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요런 것들도 큰 앞으로 이게 삶의 변수가 일어나거든요. 요런 거죠. 그래서 내한테 일어난 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요걸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여기 판단을 한번 크게 해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갖고 몇 년 더 갈 수는 없으니까 떨란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게 떠요. 거기서 내 인생 만들어. 또 이런 식으로 꼬이지는 않게끔 각오는 하고 가야 돼. 그거 가면 또 그런 인생을 갖다 댈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또 탓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꼬여요. 젊음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할 정도면 벌써 이게 꼬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판단을 해갖고 벗어날 생각도 하되 뭔가 누구를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계속 꼬여 들어오는구나. 이거는 공부를 잡고 가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탓을 할 수 있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건 내한테 자격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는 거는 우리가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는 좋은 조건도 많이 줬지만 안 좋은 조건도 많이 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쁜 사람은 이쁜데 조건을 많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딸리 오는데 처리 못 하면 안 좋은 조건으로 다 변해요. 미인 받고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거는 수천 년을 이야기한 소리예요. 미인 받고. 미인은 좋은 조건이 많이 오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면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 미인이면 미인일수록 잘났으면 잘날수록 기운이 크면 클수록 내 공부도 크게 하고 삶도 크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지. 내가 조건이 좋다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조건이 좋은 거예요. 네 혼자 잘 살으라고 네한테 조건을 하느님이 그렇게 준다면 하는 내가 이제 잡아 끌어내려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은 조건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기초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는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아리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빌고 기복만 하지 말고 네 힘을 키워라. 너 힘이 크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을 가르치려고 내가 나와버린 거지. 가르침은 내가 너를 가르쳐서 네 질량이 커지면 병도 이기고 네가 이긴다. 내한테 오는 이게 뇌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라고 오는 아주 안 좋은 이런 것도 사회에 이런 것들도 뇌를 이렇게 뭐 가져놓으려 그러는 것도 능히 이기고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인자는 기복하지 말고 배우고 갖추어서 내가 자연의 힘을 가지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빌지 마라. 비굴하게. 우리는 홍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너무 안 아리켜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온 거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풀어가면 돼요. 응?